안녕하세요. 커피콘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커피 가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저번 게이샤 영상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또 열심히 준비해왔어요. 제가 커피 가공 공부를 하면서도 시대가 지나면서 딱 1년, 1년마다도 엄청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은 결국 기본을 아셔야 돼요. 기본을 탄탄하게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접근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지 아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가장 큰 주제는 커피 가공의 총체적 정리입니다. 이게 총체적 정리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도 앞으로, 그러니까 2019년 버전이라고 하죠. 2019년 커피 가공의 총체적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가공의 시작이나 간편한 가공은 도식화의 간편함이죠. 우리가 커피 기원으로 돌아갑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 일단 에티오피아 내추럴 가공 방식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서 하나가 가공을 너무 단순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내추럴, 워시드, 허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과 자기 자신이 마셨던 커피 맛과 연관을 짓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미각 또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커피 가공이라는 것도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한잔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요. 일단 먼저 에티오피아 내추럴부터 깨부셔 보죠. 에티오피아 내추럴, 카페인 폴츠에서 만든 자료들이 있거든요. 내추럴, 워시드, 허니, 웨툴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네 가지만 자세히 보시면 정말 도움됩니다. 제가 링크로 달아 놓을게요. 영상이 영어로 제작돼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풀어서 저의 지식과 복합적으로 전달해 드리자면요, 일단 내추럴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추럴 가공의 가장 큰 핵심, 많은 사람들이 내추럴이라고 하면은 과일향이 난다,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제일 화려한 커피라고 하지만 내추럴 가공의 가장 큰 축은요, 에티오피아와 브라질입니다. 이두 나라에서 내추럴 가공을 제일 많이 하죠. 근데 두 나라 다 해당되는 게 뭐냐면 기후가 허락을 해요. 자연이 허락해야 할수 있는 게 내추럴입니다. 이름부터 내추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피킹을 하고요, 잘 익은 체리를 피킹을 하고 그 체리를 그냥 말립니다. 요즘은 아프리칸 베드라는 곳에 말리죠. 요런 것들, 아프리칸 베드, 여기에 이렇게 촥 말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말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릴 수 있다는 자체가 기후가, 비가 잘안 온다는 것, 그리고 습도가 별로 높지 않다는 것,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습도가 높거나 갑자기 언제 비가 올지 모르면 절대로 내추럴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어도 비닐하우스에서 하거나 훨씬 이제 공정이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는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잘 나눠져 있고 또 습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프리칸 베드라는 곳에 촤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림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복합적인 과일향,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지는 어떤 산미 같은 것들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것 중에서 하나라고 봐요. 인간이 열심히 따라하고 있지만 그게 제일 후반에 말씀드릴 가공이에요. 피킹을 하고 잘 익은 체리를 이렇게 피킹을 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또 핵심 중에서 하나는요, 끊임없이 솔팅을 합니다. 그덜 익은 빈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모든 과정에서 피킹을 해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노동 집약적입니다. 굉장히 이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데 그만큼 계속 피킹을 한다는 게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는 힘들겠죠. 에티오피아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솔팅을 하면서 잘 익은 빈만 선별을 하고 그것을 아프리칸 베드에 드라이를 합니다. 4주, 3주에서 4주 동안. 이 기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처음에는 이런 기간들 뭐가 중요해라고 넘어가지만요, 나중에 모든 가공 방식들을 연관짓다 보면은 이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부들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기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밀링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가지예요. 피킹, 솔팅, 드라잉, 밀링, 끝입니다. 근데 그 내부적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이 허락해야. 브라질은 조금 다른 편인데, 브라질은 수확 자체부터 기계로 해요. 그러니까 잘 익은 빈을 그렇게 잘 골라내는 편은 아니에요. 기계로 이렇게 다 수확하다 보니까 엄청 대량화되고 싸지죠. 가격이 싸고 고도도 낮다 보니 그것들로 이루어지는 어떤 향미들도 있어요. 두 번째 가공 넘어가기 전에, 브라질은 이제 덜 익은 빈, 잘 익은 빈 전부 다 기계로 다 수확을 했었죠, 옛날에. 그렇게 해서 내추럴로 했었는데 덜 익은 빈들의 맛을 모아서 보면 너티예요. 그러니까 견과류향이, 좋게 말하면 견과류향이고 나쁘게 말하면 덜 익은 향, 아니면 떫은 맛, 종이 맛, 이런 쪽으로도 가는데,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펄프드 내추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을 한 거죠. 잘 익은 빈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펄핑을 해보면 딱딱한 것들은 씨앗이 안 나오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봤을 때 펄핑을 할때잘 어떤 구조를 기계를 만들면 잘 익은 빈만 선별할 수 있겠다. 펄프드 내추럴은 허니 프로세서랑 연관 짓는다기보다 잘 익은 빈을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펄프드 내추럴이고, 지금은 이제 기계가 발전해서 잘 익은 빈을 수확할 때 어느 정도도 선별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건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펄프드 내추럴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내추럴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브라질과 에티오피아의 내추럴이라는 것. 그리고 가공의 핵심은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정말 뭐 틀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나라마다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티오피아의 내추럴, 에티오피아 워시드, 페루의 워시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추럴은 요 영상 비슷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페루 워시드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워시드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게 페루가 아닐 것 같은데 카피엠폴츠에서는 페루 쪽을 했어요. 아마도 영상으로 다루기에 소규모로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영상 자료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수확하는 것부터 펄핑해서 이제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워시드의 가장 큰 핵심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추럴의 핵심이 드라이, 자연의 허락이라면 워시드의 핵심은 발효죠. 발효를 왜 하나요? 이 얘기를 해도 또 헷갈리신다기보다 그냥 발효를 하지? 그리고 신맛을 위해서 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전통적인 워시드에서 발효는요 뮤실리지 제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맛과 향을 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뮤실리지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커피 체리를 나중에 그걸 보시면 좋아요. 커피 체리를요 일단 구조를 잘 보세요.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실버 스킨이 있고 그 위에 파치먼트가 있고 그 위에 뮤실리지가 있습니다. 뮤실리지 바깥에 체리 껍질 있죠. 체리 껍질을 까고 나면 뮤실리지라는 게 막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건데 그걸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에 놔두고 발효를 하면 박테리아들이 뮤실리지의 당 성분들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제 까기가 쉬워지는 거. 워시드의 핵심은 이거예요. 뮤실리지의 제거. 그래서 요즘 그 발효 자체를요 요즘은 향을 더하기 위한 발효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효를 디뮤실리제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전통적인 워시드의 핵심은 뮤실리지 제거입니다. 어떤 향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때로와 품종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워시드일수록 더 클래식하고 잘되는 워시드일수록 품종과 떼로아가 중요해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워시드 커피가 맛없는 나라 어디 있죠? 코스타리카, 에살바도르 막 이런 곳들 요즘 조금 아쉬운 커피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브라질 워시드는 잘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도가 낮다거나 품종이 안 좋다거나 토양이 안 좋다거나 이런 떼로아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워시드를 잘 못하는 거예요. 먹어보면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워시드 커피 좋은 걸 많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점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워시드를 좀 계략적으로 구조화해보자면요 피킹을 해요. 일단 물에 들어가거나 내추럴 가공 방식이 아닌 이상요 피킹을 하고 나면은 펄핑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따자마자 12시간 이내에 그 펄핑을 해요. 펄핑이란 건 뭐냐면 체리를 까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영상을 그래서 보셔야 돼요. 펄핑 기계라는 걸로 넣으면은 껍질이 까진 채로 착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치먼트에 뮤실리지가 덮인 상태에 빈들이 나오고요. 피킹,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솔팅을 해요. 잘 익은 거, 안 익은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나라에서는 따면은 그게 아직 뜨겁거든요. 그래서 물에 좀 넣어서 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온도를 맞춰주는 거죠. 낮춰주고 그러면서 플로팅된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덜 익은 빈들을 선별하는 겁니다. 솔팅을 또 하고 그러니까 모든 가공에 솔팅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이 이제 펄핑입니다. 펄핑 까고 까는 거고 까고 난 다음에 페루에서는요 드라이 펄먼테이션이라는 것도 해요. 까고 난 다음에 물을 바로 넣지 않고요 대기 중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으면서 스스로 좀 발효를 하는 거죠. 드라이 펄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펄먼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조에 물을 채워요. 그러니까 드라이 펄먼테이션은 보통 하루 정도 하고 웹 펄먼테이션 물에 넣어서 하는 펄먼테이션을 24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 발효를 하고 반복을 해요. 그 물을 넣어서 원래는 사람이 아니라 수조를 흘리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비비면서 에지테이팅이라거든요. 비비면서 뮤실리지를 제거해 주는데 이 영상에서는 수조에서 사람들이 직접 비비고 에지테이팅을 해서 뮤실리지를 제거합니다. 그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고 나면 이제 깨끗한 파치먼트 상태의 빈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솔팅을 합니다. 까서 까고 난 다음에 크기랑 이물질들, 체리 같은 것들을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합니다. 이 드라이는 파티오라는 곳에서 하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딱 보면 길어봐야 2주죠. 내추럴보다 반 정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워시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허니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워시드 맛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코스타리카죠. 코스타리카는 그러니까 워시드를 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와 품종이 안 받쳐주니까 주변국들에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라스라스라는 농장이 허니 프로세스를 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허니 프로세스 무시리지 몇 퍼센트 남기는 거죠? 옐로우 허니 몇 퍼센트죠? 레드 허니 몇 퍼센트죠? 이게 다 한국식 교육의 폐해 같아요. 교과서라고 할 만한 어떤 한국 책들에는 뮤실리지 몇 퍼센트라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농장에는요 라스라스 농장에는 아마도 뮤실리지를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남길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어요. 그게 너무 어려울 거거든요. 영상만 봐도 그럴 거예요. 얘들은 일단 똑같이 해요. 드라이 전까지는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드라이 전까지는 피킹하고 솔팅하는 것까지 똑같은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부분은 똑같고 그 다음에 펄핑을 해요. 펄핑하고 난 다음에 뮤실리지 상태에 그 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많은 허니 프로세스가 나누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떤 그 발효 과정이나 드라이하는 과정이 커피 향미에 영향을 좀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시드에서 발효랑은 또 다른 의미인 거죠. 어쨌든 뮤실리지를 제거를 하긴 해야겠지만 어떤 향미를 복합적으로 만드는데 이 프로세스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옐로우 허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간이 짧은 거, 날이 좋고 이거를 좀 빨리 팔고 싶을 때 파티어 같은 곳에 말리는 거죠. 펄핑한 상태에서 그거를 바로 말려서 2주 안에 드라이를 끝내는 거. 그리고 레드 허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일향이 감도는 커피인데요, 이 영상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하우일 거니까. 근데 서로 모아놓는 영상은 나옵니다. 펄핑하자마자 그 빈들을 서로 모아두고 그 안에서 발효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뒤집느냐, 한 시간마다 뒤집느냐, 이런 것들도 그 가공에 영향을 줘요. 이름에 아마 펠라네그라, 알마네그라라고 하는 블랙허니의 일종들이 아마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니 프로세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라이가 되고 수분율이 11% 12%가 되면은 밀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허니까지 왔어요. 아시아의 유명한 가공 웨툴드라는 게 있습니다. 웨툴드는 그냥 이름만 웨툴드, 길링바사 이렇게만 들어봤지, 아니면 또 세미워시드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이 가공의 핵심은, 사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만델링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참 그 향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이 가공의 영향이 큰 편이에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습도도 높고 항상 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파치먼트 상태로 커피를 말리고 유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 그 파치먼트를 까요. 근데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습도가 높으니까 파치먼트 안에 있으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개발한 방법이 웻훌드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훌이라는 말을 알면은 웨툴드 가공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됐는데, 훌이 뭐냐면은 밀링입니다. 커피를 까는 거죠, 파치먼트를. 그거를 젖은 상태로 깐다는 거예요. 구조로 보면요 똑같아요. 피킹, 솔팅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펄핑을 해요. 펄핑을 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를 조금 합니다. 세미 드라이라는 것을, 세미 드라이를 하고 한 30%까지만 낮춰요. 보통은 이제 밀링하기 전에 12%까지 낮춘다 했죠. 근데 30%까지만 낮추고 그거를 젖은 상태에서 까는 거예요. 젖은 상태에서 밀링을 하다 보니까 빈들이 막 들쭉날쭉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조금 얼씨하고 페퍼 같은 향들이 나는 거. 그게 바로 길링바사, 웨툴드 이런 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밀링을 하고 아직 그 젖은 상태의 빈을 한 번 더 말리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더블 드라이네요. 세미 드라이, 훌링, 드라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웨툴드라는 가공 방식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 웨툴드가 아니고 플리워시드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페루 같이 해버리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테루아랑 품종은 분명히 좋은데 그 기후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공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가공 방식에 있어서 여태까지 뭐 펄프드 내추럴 허니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목적이 다르다. 내추럴은 일단은 하나의 가공, 펄프드 내추럴, 허니, 그리고 워시드 이런 가공과 길링바사라고 하는 이런 세미워시드 쪽, 이런 거는 어떤 유의한 향미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식으로 봐요. 근데 그 외에 요즘 나오는 수많은 뭐 어떤 48시간 페멘테이션, 뭐 바나나랑 따, 파인애플이랑 파인애플러서 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취급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 하나,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무산소 발효, 그것은 하나의 양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산소 발효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요런 스테인리스 통에, 재밌는 게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대요. 이 스테인리스 통에, 일단 기본은 그거예요. 원래는 무산소 발효라는 것과 CM, 카보닉 메소레이션이라는 것도 꽤 비슷한 편인데요, 와인에서 왔어요. 기본 골자는 그겁니다. 스테인리스 통에요, 체리만 넣어놔요. 체리를 쌓아놓고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죠. 카보닉 메소레이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은 얘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체리 내에서 발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추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에티오피아 같은 자연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일단 기본 개념으로 가집니다. 스테인리스 통이나 어떤 비닐백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체리 상태에서 발효하는 무언가. 그래서 체리 상태로 하면은 어네로빅 내추럴. 얘를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공개를 안 하니까. 까서 발효를 시키는 게 펄핑하고 이제 어네로빅을 하는 거를 어네로빅 워시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가공 방식이 유의미한 어떤 향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가공이 가향 커피로의 어떤 방향성까지 제시할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그걸 느꼈습니다.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때문에 더블 어네로빅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그건 뭐냐면 이 콜롬비아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체리 상태로 수확을 해서 체리를 차가운 물에 넣고 1차 발효를 해요. 1차 발효를 해서 걔네들 콜롬비아 애들은 그 핑크색으로 변할 때까지 한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핑크색이라고 막 보여주고 자랑하던데, 그거 더블 워시드 그렇게 한거 이중 발효를 그렇게 자기들끼리 한 거를 콜드프레스라고도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근데 콜롬비아 에파라이소는 뭔가를 더 하겠죠. 체리 상태에서 발효하고 그 다음에 펄핑을 하고 이런 무산소 발효를 한번 더 하는 거. 근데 거기에 어떤 박테리아나 뭘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향들이 나요. 클린컵이 깨지지 않고 꽤나 좋은 맛들이 난다는 것이죠. 저는 충격이었어요. 올해 리블에서 수입한 무산소 발효 더블 어네어로빅 리치 캐모마일 라임 세 가지 버전 로코 커피를 했는데 셋다 다른 거예요. 근데 셋다 다른 게 어느 정도냐면요, 각 나라별 COE
1등이 가지고 있는 다른 캐릭터 같았어요. 그러니까 파카마라가 가지는 강력한 캐릭터, 90점 넘는 파카마라, 에르네르토의 파카마라와 파나마 에스메랄다의 게이샤가 맞붙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너무 허무했어요. 오히려 커피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 그 세 가지가 좋다고 하는데 세 가지가 다 특징적으로 다르고 맛있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물론 앞으로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양식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카보닉 메소레이션이라는 건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향기성 발효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요, 어쨌든 카보닉 메소레이션이 와인에 쓰이는 거는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커피에는 사실 알코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하는지 진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양한 가공 방식, 실험적인 가공 방식들. 이것도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건데 브라질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막 펄핑을 해 놓고 스테인레스 통에 무산소 발효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수조에다가 파인애플 같은 거 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몇 시간 발효했고 몇 시간 발효했고 몇 시간 발효해서 이거는 어떤 가공 방식이다, 뭐 실험 라시라고 익스페리멘트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같은 납품업체가 샘플 그냥 주는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마셔보면 별로 맛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부분의 실험적인 가공 방식이나 많은 것들이 펑키한 노트로 가요. 여러분들도 한 알아놓으시면 좋은 게 펑키나 와인이한 이런 노트들이 있어요. 발효치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인이 마시면 진짜 발효된 향과 거기 시큼한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좋은 쪽 발효 향들이 있는데 그런 안정적인 향이 아니라 굉장히 시큼하고 식초 같은 느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쪽 노트가 많이 지배적인 커피들은 사실은 과발효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나 더블 어네로픽처럼 어떤 유의한 향비를 나타낸 게 아니라 실험이 실패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저는 펑키한 노트를 왜 안 좋아하냐면요, 내추럴 커피가 오래되면 펑키한 노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들이 굉장히. 자, 끝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이라는 클래스 같네요. 게이샤 품종 얘기를 할 때 또 품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가공이라는 건요, 물론 중요하고 지금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지만 정말 일시적인 해결책이에요. 농부들이 계속 가공만 연구할수록 우리가 앞으로 마실 커피들이 줄어듭니다. 품종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품종을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개량을 해가 나가는 거죠. 잘 이 지역에 좋았던 품종들을 그것만 선별해 나가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나는 3년 후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더더욱 그렇고. 이거를 소비국과 산지 어떤 협회나 국제적인 일로 다루고 커피협회들이 이런 걸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런티를 주거나 같이 논의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돼. 월드커피 리서치에서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저는 섬찌대요. 왜냐면 커피를 계속 할 건데 걔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가공막 나온다고 화려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같이 하고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포스트 이치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표시됩니다. 안녕.